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키가 줄어드는 안 좋은 습관들 6가지.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엉덩이 근육과 척추 윗부분이 경직되어 근육이 수축하게 되어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걷거나 평소 허리, 엉덩이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다리 꼬고 앉는 습관. 다리를 꼬면 다리 바깥쪽 근육이 줄어들고 한쪽 골반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골반 변형이 일어나며 발목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 다리 근육 전체를 짧아지게 만들어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장시간 노출되면 거북목이 될 수 있으며 목의 근육이 긴장되어 어깨와 등 근육까지 통증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높은 굽에 신발 착용. 발목 근육을 과도하게 꺾어 발의 근육을 극심하게 긴장시킵니다. 또한 발 근육이 긴장되므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장기적으로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부정한 자세. 목과 어깨에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 호흡을 방해하여 근육이 경직되면서 체형이 불균형해집니다. 여섯 번째, 가방 한쪽 매기. 가방 맨쪽으로 무게가 쏠리는데 한쪽 어깨만 굽는 현상이 발생해 어깨가 심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이는 신체 불균형뿐만 아니라 척추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어 키가 작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키가 왜 작은지 알겠네요. 네. 하나같이 자세가 좀 삐딱하죠? 네. 이 행동이랑 반대로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정말 자세 교정을 하거나 몸동을 하면 키가 큰 분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오늘은 키가 작아지는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